시청입니다. 아,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울산 대문산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4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개인 승용차로 4명씩 왔습니다. 여 삼각산 갔다. 네. 여기서 수목원을 내가 이리로 와 잡다. 삼각산에서 수목원을 내려온다고요? 이거 몇 명도 다 찍고 못 온다 이거. 이거 몇 개 이거 다 못 찍거든. 자 다시 이봉. 이봉. 매운산 갔다가. 매운산 갔다가. 저 불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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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찍고. 네. 신형 찍고. 여기 벙어리가 있기 때문에 빠지다. 네. 네. 불광산 네. 까지 삼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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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 수목원. 오케이. 오케이. 대운산은 울주군의 온양읍 운화리와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원래 이름인 불광산은 부처를 뜻하는 불이 아니라 도시를 뜻하는 불로서 벌, 불, 불이 등과 같이 음차로 보기 때문에 밝은 성읍터의 산이란 뜻으로 한자화하는 과정에 대운산으로 변하였다 합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이 골짜기 용심지에 살면서 도를 닦았다 하여 도 동곡이다 한답니다. 오늘의 코스는 대운산 이봉, 대운산, 심영산, 불광산, 삼각산입니다. 이봉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대운산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제 바지도 꼭꼭 바지로 바꿔야겠어요. 아이고 덥습니다 이제. 제 이봉으로 갑니다. 야. 3일 연장이니까 정말 힘드네요. 이제 등산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이름 모두 세상에 일행들은 저기 하세요. 아이고 맞다. 출발해야겠습니다. 아, 저는 순간에 내려가겠습니다. 절단이어서 아,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3일 연장 다녔더니 체력이 딸립니다. 아, 이거 먹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동료들은 벌써 정상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만들어갔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안 되면 중간에 하산해가지고 이건 뭐 재활치료하는 느낌이에요. 아,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하루에 15,000보는 걸었거든요. 작곡 한다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체력이 정말 저리시 된 걸 확실히 느껴집니다. 정말 아, 부지런히 하도록 해야겠어요. 산밑에서 불어온 바람이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동료들은 빠져 저밖에 가세요.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가겠습니다. 시원, 느긋. 저는 느긋하게 제 페이스대로 그냥 갔다가 안 되면 중간에 그냥 내려올 생각입니다. 연장이니까요. 아무래도 천천히 가면서 꾸준하게 많이 등산해서 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겨울 내내 등산을 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좌에서 우로 패링샷을 찍으면 벌써 10m 이상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사진 한 장 찍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연장자분들이 응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운산 정상인 것 같네요. 여기서 점심 먹고 저는 대운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꿀맛이에요. 맛살에 계란, 단무지, 우이 피클 넣었습니다. Solitude.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봉 여기 옛날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기 나와서 아, 철쭉이 정말 예뻤죠. 철쭉이 피면 정말 예쁘겠습니다. 자, 정상 100m 남았네요. 동료분들 여기서 봤습니다. 저 주말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동료분들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갑네요. 심용산으로 가고 있네요. 간신히 쫓아왔습니다. 아, 쉴 틈이 없나, 쉴 틈이. 예스! 이하! 자, 저기 동료들이 보이네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완등하네요. 아, 오늘 3일차 지금 연장인데 아, 진짜 대견합니다. 아, 바람소리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아, 향긋한 봄 내음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정상에 무덤이 있네요. 불광산 해발 295m 지점 하산길입니다. 장안사로 갑니다. 철쭉이 피었네요. 예쁘다. 저 산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대운천으로 내려갑니다. 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 기적같아요. 기적같아. 아, 지금 오늘 제가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답박시다. 진짜 하산길입니다 이제. 와, 빡시다. 드디어 하산했습니다. 와, 대박. 제가 살아오면서 3일 연장 등산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스펙타클했습니다. 아, 물 좋다. 저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 근육이 완전히 다쳐져서 물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울산 12경 대우산 내원암 계곡 멋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기숙과 중량한 계곡 반석대로 불리는 대우산 내로부터 영남 계곡의 영당으로 오늘 대우산 마지막으로 수행한 내원암 계곡 12숙과 15번이 잘 갖추죠. 날씨가 좋은 날은 정상도 알마도 주방도 가능. 드디어 처음 왔던 곳입니다. 아, 다 왔네요. 오늘도 바람 전화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백가조가 등가조가고 들러붙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도대체 얼마나 살이 빠졌을까? 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정말 멋진 산행 울산 대우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유사에다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